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주가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몇몇 종목군들은 연초부터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는 이유는 항상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약간 소외를 받았었고 순환매 측면에서의 어떤 매력도 또 시장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상당히 강한 흐름 또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또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어떤 인식들 그런 것들이 또 관련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리겠죠.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점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뭐 한 차례, 두 차례 더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더 올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금리는 올리기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총재의 어떤 발언들을 딱 보면은 약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뉘앙스를 좀 풍겨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1분기 실적을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좀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투자자들이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약간의 좀 다른 측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은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예전에 제약주들은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가 붙으면서 이제 성장주로 좀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스코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다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추세가 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계속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안정적 실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좀 실적이 좀 수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를 주에 관심을 갖되 일단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업종을 불문하고 글로벌 리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엔터라든지 인터넷, 반도체,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2차전지 전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부 종목들이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리튬 관련주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에코포르 그룹주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제에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현재 섹터가 섹터라기보다는 2차전지 종목군이 일단 리튬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 특히나 미국 쪽 다국적 기업들이 이 리튬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어제부터 좀 강세를 보는데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 포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포드가 이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복수의 리튬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위협감을 좀 느꼈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어떤 투자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시장 확대 이런 부분 좀 노리기 위해서 일단은 복수의 리튬 업체와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연 200만 대였던 전기차 생산 계획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다도 테슬라 좀 외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또 리튬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굴지였던 거대 석유 기업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엑스모빌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엑스모빌도 이제 친환경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엑스모빌의 리튬 개발 계획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 탐사 기업인 갤버릭 에너지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아칸소주 485kJ의 리튬 매장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추를 할 예정인데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제 사업을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런 현상 리튬 관련 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시겠지만 국내 기업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그 호재랄까요? 이런 부분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까지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에 포스코 엠틱이 4%, 코스모학이 3.7%, 미래나우톡 1.6% 정도 강세를 보인 상황인데 일단은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낮고 그리고 시장이 좀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안으로서 2차 진입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를 포함해서 이틀에서 3일 정도 보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리튬 관련주는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LX에미콘을 선정을 좀 했는데요. 펩리스 관련해서 우리나라 1세대 기업이죠. 상당히 좀 견조한 시장 점유율도 가지고 있고요. 뭐 전기차용 방열기판 관련해서의 어떤 상반기 한 6월, 7월이면 공장 가동이 진행이 되면서 매출 인식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MCU,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간다라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한 1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9만 8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X 세미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순저가 9만 8천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국하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있었지만은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를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 쪽이 법인 어떤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근거는 한국이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협력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됐다는 것들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이후에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소매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상위 고객사 향 제품 발주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15,500원에서 16,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